오, 깜짝이야. 딱 걸렸네. 아, 나 자고 있는 척 하면서 허슬캐슬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허슬캐슬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참에 허슬캐슬 한번 해볼까? 모바일 게임 허슬캐슬 안에서 진짜 중세시대 성의 왕이 한번 되어볼까요? 당신의 성을 확장해서 다른 게이머들과 한판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성을 더욱 발전시켜서 아주 멋진 그런 성도 만들 수 있어요. 성 안에 새로운 부지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캐릭터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허슬캐슬은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악당을 쓰러뜨리기 위해 오크, 자이언트, 해골, 그리고 드래곤과 전투를 하게 될 겁니다. 야, 여기서 드래곤 대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다양한 성들, 캐릭터가 착용한 장비의 세세함을 보시고는 겸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허슬캐슬을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닉네임을 입력하고 초보자를 위한 특별 보너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래요. 다이아몬드 250개 그리고 골드는 무려 3500개입니다. 자, 그럼 허팝과 함께 게임할 허슬캐슬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뿅. 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토이 스토리 보셨어요? 토이 스토리 보면은 1, 2, 3가 나왔다가 이번에 4가 나와가지고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근데 여기서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는 토끼입니다. 빠바밤. 근데 애니메이션에서 이 토끼를 보면 약간 자기는 쓰레기다 하면서 계속해서 쓰레기통이 들어가는 이런 캐릭터인데, 그래서 토끼 장난감은 약간 쓰레기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눈이 일단 크기가 다르고, 포크 숟가락이 이용되었고, 아이스크림 나무 스틱이 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야. 간단하지? 자, 이게 보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이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팝이 그걸 샀어요.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눈이 있잖아. 이게 눈을 엄청 많이 샀어요. 엄청 많이. 야,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시작을 좀 마저 먹고. 너무 이상한데? 너무 이상한데 붙였는데? 안 떨어지네? 잠시만. 파티. 자, 완성! 야, 이거 만드니까 재밌다. 아니, 근데 너무 못 만들었는데? 여기 옆에는 우리 카메라맨이 만든 거. 이거 진짜 토이 스토리에 나오는 포키 느낌인데. 어쨌든 짜잔! 어쨌든 오늘 허팝이 포키를 만들어 보았는데, 그러고 보면 진짜 대박인 게 토이 스토리 1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아버지 뻘 대신 분들이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그 이제 포가 나와가지고 지금 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잠시만 안 돼! 아, 붙었어! 어쨌든 토이스토리 4는 엄마 아빠도 볼 수 있고 10대 친구들도 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나저나 포키 너무 귀엽지 않니? 세이통으로 가자. 자, 그러면은 포키처럼 이 누나를 여기저기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다 살아나지 않을까? 물건들이? 어디 붙일까? 청소기? 딱 이렇게 딱 청소기에도 이걸 딱 붙여주면은 갑자기 청소기가! 그럴 리가 없지. 자, 또 어디 붙여볼까? 글러브가 있는데 여기 이제 딱 붙이면 이거를 나 살아났다. 어디 붙일까? 붙일 만한 데 없나? 안 돼, 카메라맨한테 붙여야겠다. 나 살아라. 자, 살아나라. 우와, 약간 징그럽다.